최근 한 드라마의 영향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럴수록 드라마와 현실의 격차도 더 뚜렷하게 드러나죠. 오늘 지성과 감성에서는 극적인 장치를 최소화하고 자폐인 가족의 현실에 주목한 다큐멘터리 영화 녹턴을 소개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프고 아차고 이런 거 해야 돼, 성우야. 따뜻하고. 아프면 아야! 아야! 이렇게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아픈지 알지. 다 큰 아들의 머리를 감겨주고 면도까지 해주는 엄마.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성우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단 하나, 음악만은 예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성원입니다. 我家的这一只是本 2학장과 페더벤의 강3학장을 연주하게 됩니다. 성우가 음악을 할 수 있는 건 엄마의 세심한 보살핌과 지원 덕분인데요. 사실 성우에게는 성우처럼 음악을 좋아하는 동생 건기가 있습니다. 피아노, 클라리넷, 바이올린 이런 거 다 하면서 페트병 꼴라 있죠. 그것도 잘 못 따요. 엄마가 다 해줘서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건기 입장에서는 좀 안 그래요. 컵라면에 물 버먹을지도 몰라요. 내 입장에서는 눈꼴시리죠. 형만 챙기는 것 같은 엄마를 보면서 건기는 가끔 내가 형이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차라리 형이랑 바꾸고 싶어요. 역할을. 내가 저렇게 돼갖고 그냥 이렇게 엄마나 따라다니고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영통한 생각이나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시간이 흘러 모두 성인이 된 두 형제. 하지만 조금씩 자리를 넓혀온 가족 사이의 균열은 여지없이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한테 말 안 걸어. 쟤랑 그럼 말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형을? 못 통하는 거랑 안 통하는 것도 몰라? 네가 오랜만에 왔는데 형한테 이런 기회에 형이 그걸 아니까. 이게 뭔 기회야? 형한테 기회야. 나한테 기회 아니야. 너한테 기회는 암만 안 갚잖아. 다큐멘터리 영화 녹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형과 형의 음악을 위해 인생을 바친 엄마, 그리고 그들에게서 방황하는 동생의 이야기인데요. 2008년부터 시작된 11년간의 기록을 98분이라는 시간으로 압축해 이 가족이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서로가 진정으로 소통하게 되는 순간,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는 이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영화 녹턴은 내일부터 관객과 만납니다.